저는 동환입니다. 제가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항상 듣는 말이 있습니다. 동환. 초등학교 때도, 중학교 때도, 고등학생 때는 초등학교 동창이 저를 만나 초등학교 때와 똑같은 얼굴이 아니냐고 할 정도로 저는 동환입니다. 제 동환의 비결은 애교살, 뽀얀 살, 맑은 눈동자, 태어날 때부터 눈썹 정리가 따로 필요 없는 눈썹, 짧은 하관, 웃을 때 올라가는 입꼬리, 절대 빠지지 않는 애기 같은 볼살, 이 정도가 되겠네요. 제 동안의 비결은 사실 습관적인 관리입니다. 제가 하는 기초관리는 여러분들도 다 하시는 것들입니다. 세안 후 스킨, 여드름 에센스, 앰플, 수분크림, 선크림, 각각 좋다고 하는 브랜드의 화장품을 쓰긴 하는데 이게 제가 맞게 쓰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누구한테도 안 맞을 수가 없는 저만의 관리 꿀팁 두 가지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처음으로 팩입니다. 이게 그냥 여러분들 팩 관리라고 하시면 경기도 오산입니다. 와, 여러분들 이렇게 천둥번개 칠 때 말고 팩 언제 하세요? 다음날 중요한 일이 있거나 야외 활동이 많았을 때 보통 그럴 때 자기 전에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매일 합니다. 저는 매일 밤마다 앰플 두 방울 정도 양쪽에다 떨어뜨려 주고요. 그 겉에다가 팩을 매일 붙이고 잡니다. 1일 1팩. 매일 밤에 팩을 하고서 뭐 피부가 되게 드라마틱하게 좋아졌다라고는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피부에 특별히 나쁜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게 저한테는 되게 체감이 컸거든요. 1일 1팩. 처음에는 귀찮으실 수 있는데 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세안은 그냥 팩만 하면 되니까 다른 뭐 스킨, 뭐 로션, 수분 크림 여러 가지들 뭐 그런 거 스킵하고 나중엔 좀 편하더라고요. 아, 그리고 매일 하다 보니 팩은 비싼 거 안 사셔도 될 것 같아요. 저도 되게 저렴한 거 사거든요. 저 처음에 되게 비싼 거 샀는데 모르겠어 그게. 그게 맨날 하는 게 좋은 것 같아. 1일 1팩. 두 번째 꿀팁 알려드리기 싫었었는데 여기 버츠비 립밤입니다. 버츠 립밤 로즈색이고요. 버츠비 립밤은 너무 유명해서 아시는 분들은 다 이미 아실 텐데 이거 제가 세 개를 들고 있는 이유가 뭐 하나 비우고 두 개 비우고 세 번째 쓰고 있다 이런 말은 아니고요. 세 개 다 이거 새 거고 이거 새 거고 이건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정말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가지고 아예 그냥 세일할 때 그냥 두세 개씩 사는 편이거든요. 처음 쓰시는 남성분들에게는 좀 로즈 색상이다 보니까 어색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를 뭐 립스틱 바르듯이 그냥 이렇게 바르시지 마시고 이렇게 톡톡 쳐바르세요. 쳐서 바르세요. 이렇게 쳐서 톡톡 쳐서 발라주시고 엄마 아빠 엄마 따라해보세요. 엄마 아빠. 너무 세다 싶으면은 티슈에다가 이렇게 묻힌 다음에 색깔을 조금 빼셔도 이쁜 발색 나거든요. 그렇게 사용해주시면은 될 것 같아요. 저는 이것도 따로 쓰고 있거든요. 이런 그냥 투명 립밤으로 겉에다 이렇게 붙여주시면은 여자친구 생길 수 있어요. 근데 비가 너무 많이 온다. 그리고 팩이나 입술 색깔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본인이 스스로 잘생기고 이쁘다고 생각하는 모습이에요. 진짜 잘생겨지고 예뻐지는 것도 사실 본인 생각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같을 수 없어요. 외모 또한 마찬가지예요. 미의 기준을 본인들이 정하세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이 저를 동안이라고 생각하시는 이유도 제가 인트로 때부터 계속 저를 동안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